정치구도의 변화 보겠습니다. 줄 대충 치셨으면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비변사가 보이실 겁니다. 자, 이 비변사라는 기구가 조선 후기의 정치구조의 핵심 되시겠습니다. 이미 한번 나왔죠. 임진왜란 앞에서 잠깐 소개가 된 바 있습니다. 16세기에 이제 여진이라든지 외국의 침략이 늘어나게 되면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첫 번째 특징, 임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 회의기구로서 설치가 됐고, 아이고, 니들이 떠드니까 자꾸 오타나잖아. 회의기구로 설치가 됐고, 그리고 세 번째, 국방 문제만 전담을 했습니다. 자, 이게 원래 비변사의 모습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어떤 기구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뭐랑. 참고 삼아서 보시게 되면은 고려시대에 도병마사랑 매우 비슷합니다. 전쟁이 났을 때 빠르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주요 신하들이 한 군데 모여서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임시회의기구입니다. 비변사입니다. 도병마사도 마찬가지였죠. 전쟁 국방 관련된 문제를 회의하는 임시회의기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이제 임시회의기구인데 전쟁 중에만 생긴단 말이에요. 전쟁을 7년 동안 했습니다. 7년 동안 쭈루룩 있었습니다. 그 7년간의 전쟁이 뭐가 되겠니? 임진왜란 되겠죠. 그래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임시기구와 상설기구가 되고 회의기구는 당연히 유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방 문제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다루는 방향으로 확대됩니다. 거기다 플러스 구성원도 증가돼요. 이렇게 되면 참 편해집니다. 여기서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뭐 귀찮게 뭐 부서별로 의견 전달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기서 하나 다 해결해 버릴 수 있습니다. 참 편하고 좋겠지요. 근데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전에 이런 회의기구의 문제점을 여러분들한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하들이 이렇게 한 군데 모여서 결론을 완전히 냈습니다. 그 다음에 왕한테 얘기합니다. 전하, 우리 이렇게 결론 냈어요. 전하 생각은 어떠세요? 혹시 딴 생각하시는 건 아니지요? 설마 저희 모두의 의견에 반대하시는 건가요? 이런 식의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방해된다? 왕권에 방해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왕권을 위협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하는 곳이 비변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 후기에 특히 신하들에 의해서 권력이 주도되던 시기, 붕당정치 시기라든지 그리고 세도정치 시기 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비변사 되겠습니다. 다른 뭐 의정부라든지 기관들 나누는 거 거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만드는 것이 비변사의 파워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변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자, 요 변화 과정을 똑같이 거쳤던 것이 또 도병마사기도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생략돼 있긴 해요. 도평의사사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고려시대 도병마사도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상설회의기구, 그리고 국정 전반을 다루는 기구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권력을 마음껏 휘둘렀죠. 회의기구가 왕권에 얼마나 방해가 되시는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대부분의 회의기구는 왕권 견제기구로 등장했던 기구들이 많습니다. 삼국시대 때 회의기구, 화백회의, 뭐 정사함회의, 제가회의 이런 것들이 있었죠. 다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들이지 왕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 회의기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비변사, 조선 후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네요. 저 책의 내용 보시죠.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비변사의 정치적 역할이 크게 강화됩니다. 여진과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회의기구였다가 임진왜란 거치면서 구성원 확대 그리고 최고정치기구로 자리를 잡습니다. 군사뿐만 아니라 외교, 재정, 인사 문제 등 모든 국가 업무를 총괄하는 상설회의기구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붕당정치의 모습입니다. 상호견제 속에서 균형을 이루던 시기도 있었지만은 숙종 때 환국을 거치면서 상대붕당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특정붕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일당전제화 추세가 나타났었습니다. 특히 이때 유용하게 쓰인 것이 비변사입니다. 직권붕당은 비변사의 고위관직을 독점하면서 정치를 주도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나머지 기구들, 의정부, 육조 중심의 행정체계는 유명무실, 이름은 있으되 이슬류 이름명, 무실, 실제로 하는 일 없어지면서 왕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네요. 자, 정치구조 얘기 보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제 군사제도로 갑니다. 군사제도도 이런 식으로 살짝 정리를 해볼게요. 조선 전기에 조선 전기에 중앙군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기억해두자라고 했었죠. 조선 전기의 중앙군 체제 5위입니다. 5위예요. 자, 위 시리즈 5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서
사실 살짝 앞에 사연이 있죠. 5.2 체제가 붕괴됩니다. 사람들이 군대 안 갔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군대 안 가고 돈으로 떼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 대신 보내다 보니까 군사체제가 망가져서 임진왜란한테 탈탈 털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부터 설치가 됩니다. 후기에는 오군영입니다. 그래서 오군영이라는 이름은 하나는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임진왜란 때 설치됐었던 훈련도감이라는 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기타 등등 4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5개가 설치됐다라고 해서 오군영이라고 합니다. 그 기타 등등의 이름은 교과서에 소개가 되어 있긴 합니다.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뭐 그리고 이제 금의영까지 총 4개가 된다라고 하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이제 훈련도감과 기타 등등으로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에서 후기로 체제가 바뀌는데 가장 크게 바뀐 점들은 뭐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얘네들은 직업군인입니다. 전쟁 나면 모이는 애들이 아니라 1년 365일 직업 자체가 군인이에요. 항상 적이 언제 쳐들어오더라도 숫자와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군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확실하게 군대 체제를 갖춘다라는 의미가 있고 좀 더 잘 훈련돼 있겠죠. 그래서 그 훈련도감에 속한 애들은 세 가지 병과로 나눠지게 되는데 포수, 뭐 하는 애들이 이게? 대포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수, 활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수, 총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은 죽일 살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아무래도 전문적인 무기를 다루는 병사들로 구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냥 대충 농사 짓던 애 밭갈던 애 끌고 와가지고 곡괭이 대신에 창 들려준 다음에 야 싸워 이런 식의 막장 군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전문적으로 훈련 잘된 군대였고 그리고 1년 365일 체제를 유지하는 상비군 체제 되겠습니다. 물론 이걸로는 모자라요. 이걸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적인 군대, 직업군인이 전체 인지의 대부분이어선 곤란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전쟁 나게 되면 끌어오는 형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고군 체제로 갔대요. 소고군은 전쟁 나면은 양반부터 시작해서 노비에 이르기까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몽땅 다 끌어온다라는 예비군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찾아주세요. 뭐하고 뭐가 반대말이니? 상비군과 예비군이 반대말이죠. 남학생들이 이제 20살이 넘으면 신검을 받고 그리고 2년 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군대 가겠죠. 그게 이제 상비군이고요. 이제 군대 끝난 다음에 끝난 게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는 만 35세, 40세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비군에 편성돼서 1년에 한 번씩 훈련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 나면 끌려가서 총 들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예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고군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적으로는 양반부터 노비까지 편성이 돼서 평상시에 생업에 종사하다가 전쟁 나면 동원을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양반들이 어떻게 노비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놈들이냐라고 하면서 우리 쟤네들이랑 훈련 안 받아 라고 한 바람에 양반들은 편성에서 제외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식의 군사체제를 다시 정비한 것이 조선시대 후기의 모습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군사체제는 여기까지 마무리되는데요. 약간 이제 추가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군영의 설치에 대해서 교과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과서에 이제 여섯째 줄에 보시면은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군영이 더 설치됐대요. 국내 정세 변화 그리고 이제 국외 정세 변화에 따라 우리가 이 문장을 좀 살펴봅시다. 사실 하나는 말이 되는 거고요. 하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뭘 설치했다. 정세 변화에 따라서 군영 설치했다는 얘기거든요. 군부대 증가한다. 그러면은 말이 되는 건 이 둘 중에 뭐겠니? 국외죠. 국외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이제 뭔가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서 군영을 추가하는 설치하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도대체 국내 정세 변화는 무슨 이유일까요? 국내적인 정치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군영이 추가 설치됐다. 이거는 뭔 얘기냐면은요. 서인들이 서인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라고 표현합니다. 얘네들이 군영을 설치를 해요. 이러니까 설치해야 되요라고 한 다음에 자기들이 그 군영을 장악하고서 자기들의 권력 기반으로 삼습니다. 권력 기반 외에 하나 더 플러스 알파 있어요. 자, 권력을 잡는 건 결국 뭐 하기 위해서일까? 권력만 잡았다.
아, 근데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 우울하겠죠. 사실 권력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최종적인 목적은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인도 권력을 잡은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서 플러스 군납비리. 군대라는 건 굉장히 소비적인 집단이죠. 이 군영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자들 공급까지 이제 관리하게 되면서 거기서 상당히 많이 빼먹습니다. 그래서 군영의 설치에는 이런 것들도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은 국내 정세 변화에 따라서 추가 설치된다라는 얘기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군사제도까지 오늘의 두 번째 제도를 벌써 마쳤습니다. 자, 빠르죠?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줄마저 치시고 필기마저 하시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탕평 정치의 전개에 넘어가시죠. 자, 이 부분을 표로 그려놓은 게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그려줬던 거예요. 길다란 표 있었죠. 그래서 붕당 정치 1기, 2기, 3기로 나눴는데 여기서는 지금 두 단계로만 나눠져서 그때 1기하고 2기라고 표현했던 부분이 위쪽에 3기라고 표현했던 부분이 아래쪽 단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두 번 정도는 본 부분이기 때문에 책에서 주로 설명을 하면서 중간에 설명할 게 나오면 추가로 이야기하면서 가겠습니다. 민희는 왜 뒤에서 분노하고 있니? 뒤쪽에 책상에 있다 갑자기 되게 분노한 얼굴로 굳은 표정을 짓더니 앞쪽으로 와서 너 이번 수업하다 보면 왠지 이럴 때 주의를 집중시킬 때 어린이 여러분 앞을 보세요 그러고 싶어져. 왜 그럴까? 가끔가다 큰 애들도 있잖아. 자, 이제 좀 앞에서 보겠습니다. 자, 본문 보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책 보시고요. 선조 때 서인과 동인으로 갈라진 이후로 붕당을 이루면서 정치를 운영하게 됩니다. 붕당 정치라고 부릅니다. 이후 동인은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정여립이라는 아저씨는 이제 붕당을 갈아탔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 관련돼가지고 여러가지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정여립 모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졌고 임진왜란 끝난 뒤에는 의병장 출신들이 많았던 북인들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광해군과 함께 전후 복구 사업과 여러가지를 하고 그리고 광해군과 함께 북인은 갔죠. 인조반정으로 북인은 몰락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붕당정치 2기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렸던 시기인데요. 서인이 주도하고 일부 남인이 참여하는 양상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때가 아름다운 시기죠. 나름대로 붕당정치의 아름다운 모습, 견제와 균형을 통한 붕당 간 공존관계가 유저지는 아름다운 시기, 인조반정 이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예송논쟁입니다. 현종 때 효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 문제를 놓고 두 차례 예송이 일어나면서 붕당 간의 대립이 치열해졌다라고 합니다. 그 예송논쟁 잠깐 이제 앞에서 좀 설명을 좀 추가하겠습니다. 예송논쟁은 여기서 설명하기로는 사실 교과서 저 문장으로 충분해요. 효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 문제였다라는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배경 얘기들을 좀 추가해 볼게요. 자, 왕위 계승의 정태성은 뭐냐? 자, 효종은 어떤 사람이었다? 효종은 둘째였지요. 둘째인데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효종을 갖다가 누군가는 왕으로 보고
그리고 누군가는 왕의 대타로 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효종의 정통성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왕이면 왕인데, 아니다. 얘는 정통에서 벗어난 왕이기 때문에 왕의 대타일 뿐이다. 왜? 둘째 아들이니까. 이 두 가지 입장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골치를 썩였던 이기론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 두 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예속 논쟁 첫 번째, 싸웠습니다. 왕이 죽었다. 아들이 죽었다. 엄마가 상복을 몇 년 입을까? 3년 입어야 돼요? 아니면은 1년 입어야 돼요? 이거 바로 써버리면 안 되는데. 자. 한 붕당은 왕을 갖다가 왕으로 보고 있고요. 다른 한 붕당은 왕을 왕의 대타로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누가 3년을 주장하고 누가 1년을 주장했을까? 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3년설을 주장을 했을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1년설을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며느리 죽은 다음에 또 싸우죠. 2차 예송입니다. 이때는 이 사람들이 1년, 그 다음 이 사람들이 9개월로 봅니다. 결국 여기서 볼 수 있는 모습은 뭐냐? 얘네들은 왕을 어떻게 보고 있다? 우습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각각의 붕당들 좀 연결해 볼까요? 자, 이 의견을 가졌던 아저씨는 5천원짜리에 계신 분이 1,000원짜리에 계신 분이었니? 안타깝게도 1,000원짜리에 계신 분이지요. 물론 이제 5,000원짜리에 계신 분을 갖다 이황 선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황과 이의 제자들이 각각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각각의 붕당을 하나씩 써주면 뭐게요? 이거 의외로 너희들 모르더라? 붕당. 자, 지금 예속 논쟁이 일어날 당시에 중앙정치에 있는 붕당은 두 개가 있습니다. 누가하고 누가 있니? 남인하고 서인이 있죠. 누가 남인이고 누가 서인이니? 이황 쪽이 남인이고요. 이쪽이 서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 권력을 잡고 있는 건 누구다? 서인이죠. 왕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신하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반면에 이분들은 왕을 진짜 으뜸의 존재로 보고 있어. 그 누구도 왕을 건드릴 수 없다. 왕이 됐으면 그분은 진정한 왕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둘째 아들 출신이건 뭐건 간에 무조건 최고의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3년설을 주장했던 것이 남인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견들이 이렇게 갈리게 되는데 사실 승리자는 항상 1년이에요. 누가 이겼냐라는 건 기억하기 쉬워요. 항상 1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예속 논쟁에선 서인이 승리했었고 1차 예속 논쟁 그리고 이제 2차 예속 논쟁에서는 남인이 승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야기할 때 이거에 이거에서 얘기해요. 자기들의 이기론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와 기를 갖다 각각 뭐에 비유했느냐? 왕과 신하에다가 기타 등등 왕자들로 비유를 한 겁니다. 왕은 무조건 왕이다.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최고의 대접을 해줘야 된다. 3년. 아니다. 둘째 아들도 때로는 첫째 아들을 대체할 수 있다. 기도 이만큼 중요하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둘째 아들도 때로는 왕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타라는 거 굳이 숨기지 마라. 그러므로 얘는 왕이지만 왕의 대타일 뿐이고 둘째 아들답게 1년만 입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학파적인 성격에 따른 예속 논쟁에서의 주장입니다. 자, 근데 사실 말입니다. 학파적인 이론이라는 건요, 끼워 맞추기 마련이에요. 이쪽에서 만약에 왕과 기타 등등으로 비유를 했었는데 이걸 갖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로 해버렸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얘네들의 의견 그대로 가볼까? 그러면은 둘째 아들은 항상 첫째 아들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걔는 둘째 아들일 뿐이야. 그러니까 둘째 아들답게 대접해. 1년만 입어. 라고 사실 남인들이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보면요, 학파적인 이론들은 상황에 끼워 맞추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그러므로 얘네들이 예속 논쟁 때 각각의 주장을 했던 건 사실 얘네들의 학파적인 성격과 더 관련이 깊겠냐 아니면 정치적인 성격과 더 관련이 깊겠냐? 정치적이다라는 거죠. 그 당시 권력을 주도하고 있었던 서인들의 입장에서 왕을 좀 우습게 보고 있는 입장에서 반면에 왕을 좀 띄워주면서 왕의 사랑을 받아서 권력 쪽에 가까이 가고 싶은 남인의 입장에서 이런 식의 정치적 입장이 훨씬 더 깊게 관여한 거지 학파적인 의견은 좀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추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있어요. 서인들이 만약에 진짜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칩시다. 돌아가신 왕 걔 둘째예요. 걔 왕 대타예요 라고 얘기했다가는 그 아들인 왕이 서인들을 어떻게 할까? 죽여버리겠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왕한테 노골적으로 해서 야, 넌 왕 대타야 죽었지만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곧바로 이제 모가지 잘리기 딱 좋은 상황이 조선시대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1년설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기를 안 해요. 왕의 대타란 얘기 안 합니다. 아, 요즘에 대세가 1년이래요. 그냥 1년만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1년설을 주장했던 것이 1차 예속 논쟁 때 서인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물론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 아, 쟤는 왕의 대타일 뿐이야. 그러니까 닥치고 1년이야. 둘째 애들 그냥 하라 그래. 이런 식의 속셈들이 있었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말할 때는 아, 요즘 대세가 1년이에요. 그러면서 1년만 주장하기도 한 겁니다. 아, 자, 그래서 2차 때는 사실 그게 이제 거짓말이었다는 게 들어 보여요. 그래서 2차 때까지 이제 있었던 일들 나중에 결국 얘네들이 1차 예속 논쟁 때 1년설을 주장한 것이 왕을 왕의 대타로 봤을 뿐이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 주장을 주도했던 아저씨 있습니다. 서인의 우두머리이자 나중에 대활약하시다가 모가지 잘리는 아저씨, 송시열이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이 아저씨가 이제 서인의 중심인물로서 이런 예속 논쟁을 주도했었던 하나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5분 뒤에 다시 중장할 송시열 아저씨입니다. 자, 그래서 예속 논쟁 이렇게 정리를 좀 추가해봤고요. 그리고 아래쪽 얘기 보시죠. 숙종 때 전국을 주도하는 붕당과 견제하는 붕당이 서로 교체되면서 전국이 급격하게 바뀌는 환국이 나타납니다. 아, 일당 독재,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특정 붕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경향도 나타났고 3사의 언론 기능도 변질돼서 공론보다는 공론이란 공공의 이론, 좋은 얘기입니다. 자기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상대 세력을 비판하는 데만 앞장서버립니다. 그리고 특히 숙종이 환국을 직접 주도함에 따라서 외척이나 종실, 왕의 외척, 종실이라는 건 왕의 친척들이에요. 정치적 비중이 커졌고 정치적 권력이 점차 고위관리한테 집중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비변사가 큰 역할을 하겠죠. 바로 앞 페이지에 나왔었습니다. 이러한 붕당 정치의 변질로 노론 중심의 일당 전제화가 지속되고 그리고 결국 왕도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만은 그렇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대로 왕이 권력을 회복하는 시기 얘기, 영조와 정조 때 얘기로 넘어가야겠죠.